박지원 후보가 원내에 사실 이제 진입한 거예요. 나는 평이 총선이다. 최완진 해남만도 진도인데 그 지역 안 가시고요. 광주에 가서 네. 민영배랑 같이 이낙연은 안 됩니다만 외쳐주십시오. 아, 그렇죠. 저는 이게 훨씬 낫다 봅니다. 그렇게 하면 해완진에서도 네. 득표율이 올라갑니다. 이석현은 안 됩니다. 아, 그런 거. 이런 얘기만 하시면 훨씬 더 저는 호남 전체 선거판이 좋아진다. 저게 정신 나간 소리 같아도 틀린 소리는 아니거든요. 네. 아, 진짜라니까. 실제로 도움이 된다니까요. 그게 말하자면 네. 당에도 도움이 되고 네. 본인의 이제 앞으로의 의정활동도 힘받을 수 있게 하는 네. 그런 요소가 있는 거죠. 왜냐하면 실제로 네. 이재명 대표도 개항을 지역구 출마하지만 본인 지역구만 돌 리가 없거든요. 네. 그럼요. 다른 이제 격전지에서 이제 유세 지원을 할 거기 때문에 네. 박지원 후보 정도가 되면 유세 지원은 전국으로 돌아도 되는 분이잖아요. 방송도 많이 나오셔서 계속 윤석열 대통령 비판 좀 해주시고 국민을 비판하고 이러시면 돼요.